전남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 간호사가 출근길에 20대 여성을 구해 화제입니다.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의 김초원 간호사가 지난 17일 오전 출근길에 탔던 시내버스에서 함께 탑승했던 한 20대 여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자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30여 초 만에 의식을 회복시키고 병원 응급실까지 부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초원 간호사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사고 당시 주변 승객들이 환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119에 신고해줘서 고마웠다며 당시의 소감을 밝혔습니다.